매매대화 17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단군 김은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효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8월이 이제 중순에 됐죠? 아, 벌써? 혹시 연기하고 싶으세요, 장효윤? 야, 이거 발연기야, 이 정도면은. 너 안 써, 그러면. 나는 방금 단군이 형의 오프닝도 생각보다 굉장히 상투적인데 8월이 이제 중순 됐죠. 이렇게. 근데 그걸 벌써로 받아서 같이 살았어. 예. 내가 원래 좀 상투적이거든요, 되게. 네, 알고 네, 있어. 전형적인 사람이고. 전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또 지난주에 네. 회식을 하지 않았어요. 예. 어땠나요? 너무 즐거웠죠. 아,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저는 역대급 회식이었다고. 본인은 같이 안 있었던 것처럼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누구보다 그날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저 재밌었어요. 한 3-4년 치 술 마신 거 아닙니까? 그래. 나 술 진짜 많이 먹었어. 그래, 형 원래 드시는 거 생각하면 많이 먹은 거야. 네 폭탄, 너가 준 폭탄주까지 해서 폭탄주만 3개 먹었지? 제가 폭탄주를 드렸나요? 아니, 저쪽. 아, 네. 아, 소맥. 소맥. 네, 소맥을 폭탄이라고 하진 않죠. 그럼 뭐를 폭탄이라고 원래 해요? 양폭이 폭탄이지. 아. 폭탄. 야. 빌드업을 한 다음에 공격해. 아, 갑자기 생각나서. 그 소매 세 잔에 2차에서도 위스키 마시고. 먹고. 아, 위스키 맛있더라. 위스키 너무 쓰다고 입만 댔잖아요, 촌스럽게. 그거 얼마나 먹었어. 귀한 위스키인데. 웃기는 건 이제 그 정선영 씨가 소맥은 원래 이게 술을 잘 드시는 분은 네,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그 적당하게 드시다가 그 위스키를 보더니만 나는 위스키 체질이라면서. 소맥을 먹을 때 저 제 눈치를 쓱 보면서 나 소맥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안 먹어도 되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진짜? 먹지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위스키를 먹더니 너무 맛있다고. 근데 선영 씨가 이렇게 술을 마셔보면 맛있는 술은 많이 마셔요. 입에 쓴 맞아요, 술을 맞아요, 별로 안 마시는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알코올이랑 너무 강하거나. 실제로 보면 아니야. 위스키가 도수가 되게 센데. 43도. 근데 달큰하잖아, 향이. 향이 좋고 맛있으니까. 우리 작가님이랑 피디님도 같이 했잖아요. 네. 네. 작가님도 오랜만에 와서. 술꾼. 작가님 그날 집에 가기 되게 싫어하는 것 같던데. 아, 원래 한 번 더. 저분 외로우신 분이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좀 3차로 원했군요. 그날 혹시 그 오랜만에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분이 뭐라고 하거나 좀 놀라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또 형수는 저기 술 하는 거 좋아하신다면서. 어느 정도 맛있는 걸 좋아하죠. 집에 가서 뭐 너무 힘들었다거나 아니면 주사를 부렸다거나 다음 날 힘들었다거나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주사 전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주사. 숙취도 없어. 숙취라는 걸 모르겠어요. 그냥 술을 안 먹어서 그런지 숙취가 있지. 숙취가 있어봐야 숙취가 뭔지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집에 가서 그날 컴퓨터, 더 마셨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컴퓨터 켜고 또 인터넷 보다가 게임하고 그랬어요. 잠 그러니까 깨던데 그냥 말짱해지던데. 그럼 다음엔 더 먹을 수 있겠네요. 아, 무섭네 저거. 아, 실제로 제가 막 먹이진 않았잖아요. 아, 맞아, 원래 맞아. 더 세게 먹여. 내가 또 그 세니까 또 먹어. 함부로 하긴 좀 그렇잖아. 아이, 무서워라. 민기 형 방송 엄청 재밌던데. 아, 민기 씨 재밌었어요. 사실 정선영 씨만 괜찮으면 저는 저 빼고 민기 형을 넣을까도 생각했어요. 에이, 종이 씨 진짜 진짜 눈빛 진짜 눈빛이야. 그만 눈에서 이렇게 여기 하나씩 히읍 히읍 이렇게 같이 하는 거 되게 많잖아. 그래서 그만하고 싶다고요? 그 정전부부? 맞아요. 뭐 육아방송. 뭐 그런 것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보기 좋던데. 아니, 근데 저는 잘 모르겠고 당구님이랑 확실히 케미가 좀 잘 맞더라고요, 맞아. 둘이. 그래요? 나 근데 둘이 잘 맞을 것 같았어. 그래. 그게 짜증나? 좀 그래. 왜 저렇게 웃어? 너무 좋아. 짜증내다니까 너무 좋아. 아, 너무 좋다. 이 정도면 거의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학생들이 좋아하는 여자 괴롭히는 그렇지. 것처럼 부천 애들은 이렇게 애정 표현을 했어. 부천은 그러다가 부천 애들이 어떤 줄 알아? 그러다가 때려. 사랑한다고 씨. 비스티 보이즈. 하정우. 걔는 잘생기기라도 했지. 그렇지. 하정우는 멋있으니까. 진짜 웃기네. 아무튼 저희가 또 자주 그런 시간을 뭐 꼭 회식이라고 거창하지 않더라도. 근데 거창했을걸? 왜냐면 비용이 꽤 많이 나왔을걸? 그러니까. 그런 수백 개 해줬을걸. 그러니까 그때 종윤 씨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왜요? 돈 많이 썼잖아. 아, 회식인데. 아니, 그래서 나는 종윤이가 1차에서 수백 써서 2차에서는 당근 오빠가 좀 살겠지. 야, 잠깐만. 수백은 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어. 그래, 수백 쓰지 않았어. 어떻게 하면 수백 쓸 수 있냐? 아니,
돼지고기 아니 돼지 소고기 집에서 수맥을 쓰기도 어려워. 인원도 뭐 많지 않아서. 야, 너는 소고기를 돼지고기처럼 여기는구나. 아니 그리고 네. 종윤 씨가 제일 비싼 부위를 막 팍팍팍팍 시켜주고. 아니 맛있게 먹는 게 좋으니까. 난 그거 좋아요. 예. 모자란 것보다 남는 게 낫다. 그럼. 나는 딱 그런 주의야. 그 라면을 먹을까 볶음밥을 먹을까 고민될 때 그럼 둘이를 다 시켜주는 사람이 그래. 너무 그래. 좋거든요. 이게 플렉스야. 아 근데 그날 좋았어. 우리가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종윤 씨가 그 자주 가는 네? 한우 네, 정집에서 포인트 정집했는데 그 여기에 근무하시는 실명 말은 됩니까? H 네, 우리 회사 H가 그 친구밖에 없어요. 회사 법인 카드로 포인트 쌓기. 아니, 본인 포인트 쌓기. 보니까 그 업장에 저희가 되게 자주 가요. 다른 뭐 미팅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선수분들이 오셨을 때 식사를 할 때 같이 거기서 먹어. 근데 네. 덕연이가 이제 또 H 아, 말해버렸어. 말해버렸어. H가 네. H가 선수들이랑 이제 친분 있고 인맥이 있어서 네. 이렇게 해가고 그런 컨텐츠들을 찍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회사 컨텐츠니까 비용이잖아. 당연하지. 우리가 벽화를 줘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본인 앞에 적립을 하고 있었더라고. 근데 그 적립금이 꽤 됐죠. 오, 곧 있으면 타 먹을 만한. 곧 있으면 중국집으로 따지면 팔보채 나오는 정도 스티커 붙인 거야. 아니, 팔보채. 왜냐면 15만 원짜리 그래. 와인을 나 정확히 기억나. 거기 사장님이 저기 와인 중에 제일 비싼 10 얼마짜리 와인을 이제 곧 받을 수 있다 그랬어. 발각됐어 근데. 그래서 뭐 어차피 그렇게 된 거 네. 저희가 지난번에 회식한 것도 그냥 그 친구 앞에 넣었습니다. 아, 네, 알아먹겠죠. 한쪽으로 네. 모아야지. 하려면 한 군데 모아야 돼. 맞아 맞아. 분산하는 것보다. 걔 입장에서는 뭐 번거로우니까 일단 자기 걸로 했을 수도 있어. 그랬을 수도 있는데. 너무 또 은혜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 나 약간 청문회 같은 거 하고 싶은데. 실제 왜? 그리고 더 뒤져봐. 뭐 더 나올 수도 있어.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실제로 청문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홍콩이 그런 일이 엄청 많대요. 아 그래요? 해외에서 그런 거 진짜 많아. 유럽은 소매치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나 홍콩은... 소매치기 당할 뻔했잖아. 어디서? 스페인에서 바르셀로나에서 신혼여행 때. 근데 오빠는 돈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상스럽게 안 썼는데 너 내 통장 까봤어? 통장 깔래? 오빠 돈 많아요? 아니 없는데 아니 나는 가방을 이렇게 메고 있는데 앞에 귀여운 애기가 유모차를 타고 있는 거에서 막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상한 거야 느낌이 쓱 봤더니 그냥 내 가방에 손이 들어가 있어 진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눈이 마주쳤어 나랑 근데 웃더니 가 그냥 알고 가졌네 이러면서 그냥 가 그러면은 가져갔어요 그 사람이? 아 못 가져가지 내가 이렇게 근데 내 입장에서는 저 새끼 뭐야 잡아야 되는데 해외이고 스페인이니까 어디 할 수가 없어. 맞아. 괜히 쫓아갔다가 골목길에서 무리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걔네도 그걸 아니까 걸리면 뭐 웃으면서 그냥 가는 거야. 저 예전에 대학교 진짜 조심해야 때 돼. 목마른 덕을 간 적이 있어요. 목마른 진짜 덕 너무 많다며. 보고 내려오는데 막 어떤 애들이 와가지고 막 반갑다고 그러면서 맞아,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 팔에 막 팔찌를 채우더라고요. 아 맞아. 팔찌 사. 강매 강매 강매. 팔잖아. 팔잖아. 맞아, 맞아. 팔찌. 그러더니 되게 유명해 목마른데. 뭘 하나 난 처음 들어봤고 처음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라는 건가. 그래서 아 이게 선물인가. 그래서 내가 예뻐서 쓰는 거 야, 그건 아닐 그 이유는 아닐 텐데 말이지. 나한테 반했나 이렇게. 여기는 이런 식으로 귀엽게 선물을 주는구나. 그런데 딱 하더니 그때 우리는 하나 돈으로 10만 원 가까이를 달라고 하는 거였어. 제가 너무 놀라갖고. 그래서 어떻게 뭐냐 했다? 그럼 이거 풀러라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내는데 맞아 걔네 화내. 너 지금 돌변해. 너와 나의 이 얘기를 한 게 우리가 우정을 쌓은 건데 너는 지금 그거를 무시하는 거다. 그래서 막 화를 왜 너가 이거를 무시하는 거는 자기를 무시하는 거고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섭지 해외면. 그래서 막 벌벌벌 떨고 그러다가 그러면 내가 10만 원이 지금 없다. 도착해 여기서 5만 원만 주면 안 되겠냐. 아유 뭘 5만 원 걔네 되게 선심 쓰는 척 하면서 그래. 5만 원 정도면 그렇게 뭐. 하라 그래서 이제 5만 원 정도를 주고 줬어? 어떻게 너무 무서운데 그럼 안 줄 혼자 있었어? 아니요 친구랑 같이 낮이지 낮 나 대낮에 사람 많으니까 사람 많은 쪽으로 막 도망가 아 너 키 커서 다 보이겠다 도망갈 생각조차 못했지
그래서 저는 감독 그래서 나와가지고 풀려 나왔는데 진짜 막 눈물이 막 나고 막 무서우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막 진짜 걷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식당에 가서 일단 술을 시켰어요. 내 마음에 안 식죠. 진짜 너는 그냥 일단 술을 먹고 나서 이유를 찾는구나. 아 진짜 너무 무서워서 진짜 진정이 안 돼. 의외로 예리하다. 진정이 안 됐어요. 진정이 안 되고 막 걷지를 못할 정도로 무서워서 막 풀려나자마자 눈물이 막 나니까 어떡해요. 프랑스 어느 식당에서 키 큰 동양인 여자가 울면서 술을 마시고 있으면 와 이거는 가관이다. 시련이다. 가관이야. 다음엔 제가 쏘겠습니다. 와. 예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김밥 천국으로 가자. 요즘 이 근처에 김밥 천국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 비싼 걸로. 여기 석봉 토스트 있어요. 아, 그래? 너무 좋다. 맛있어. 맛있어요. 그리고 토스트 집에서 소주 한잔 하자. 김밥 천국. 토스트에 소주 좋아. 그러니까. 우리 소고기 먹었으니까 다음에 돼지고기 먹으러 갑시다. 아, 여기 돼지고기 좀 유명한 데 좀 몇 군데 있잖아. 아, 그래요? 돼지고기 제가 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정선영 씨가 네. 최근에 본인 집 근처에 쭈꾸미 꽂힌 데가 있더라고. 방화동 쭈꾸미. 아 여기 근데 진짜 가야 돼요. 꼭 가야 돼요. 거기 가도 되고 가자. 내가 쏠게 그거. 그날은 나 풀메하고 가야지. 그날 그때 나 무시했단 말이야. 그 유튜브 사장님. 아, 유튜브 가도 되냐고. 사장님이 무시한 거 진짜 맞아요? 아니죠. 아니요 무시한 진짜. 그러니까 무시한 게 아니라 모르니까. 아 유튜브 하세요? 진짜 그러긴 했어. 나도 예를 들면은 요즘 보면은 뭐 몇백만 몇천만 되는 유튜버분들 되게 많잖아. 많죠. 근데 내가 관심 분야가 아니면 맞아, 맞아. 그럼 잘 몰라. 맞아. 알고리즘이 이렇게 형성돼서 그럼 와, 이 처음 보는데 150만 이런 분들 많아. 맞아 맞아. 그럼 막 천만 2천만도 있다. 우리나라 중에 많아. 네, 좋은 것만 한 팩에 모아 담다입니다. 건강 다이어트 그리고 피부 항산화 팩 세 가지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핑크, 블루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건 요 다홍색인 거 있잖아요. 이게 예예 건강을 모아 담답니다. 비타민서부터 오메가3, 뭐 셀레늄, 그리고 비오틴, 엽산. 필요한 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밀크 시슬까지. 맞아요. 시슬도 있고 술 드시는 분들은 또 이제 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요거 먹으면서 그래도 좀 그 계속해서 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이거 패킹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휴대하기가 굉장히 좋고 아 좋죠. 가방에 그냥 담아 두었다가 생각날 때 딱 예요? 예. 뭐 클럽 다녀봤어요? 클럽에서 이해요? 클럽에서 이래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숙연해지네 갑자기. 형 클럽 다녀오기 콘텐츠 저희가 한번 찍어도 돼요? 예? 해보자. 어디 클럽? 갑자기. 뭐 어디든. 난 좋지. 오빠 갈 수 있어? 근데 클럽 입밴. 아니 이제 입밴이기 때문에 테이블 잡고 가야지. 돈 써야지. 돈으로 안 된대 작가님이. 입밴 아니라고요? 뭐 가보셨어요? 언제 갔어요? 얼마 썼어요? 250승가 아니야. 돈으로 그렇게 간 거 같고 이거 아니라고. 네네네네네. 작가님도 예, 가면 수가 좀 가면 무도였나? 못때 처먹었다. 아이즈 와이드 셔처럼. 나 벗겨. 나 그거 약간 로망 있어. 그러지 마. 가면 무도해? 너도 갈래? 너도 같이 가. 가면 쓰고 약간 다른 걸로 그죠. 아무튼 네. 여러분들 그 요 패킹 굉장히 잘 있기 때문에 휴대하기 간편하다. 네. 그리고 이게 아침 저녁으로 두 번 먹는 거면 사실상 조금 귀찮은데 그치? 이게 1일 섭취량이 이 한 팩에 16종의 그쵸? 다 100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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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종의 영양소가 yep. 들어가 있는데 그걸 딱 한 번만 먹으니까 너무 좋고 제가 오늘 지금 다섯 번째 스케줄이에요. 너무 피곤한데 피곤하지. 진짜 건물 사겠다. 들어오는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진짜 이거 바로 꺼내서 먹더라고. 들어오는 길에 뭐이 동선에 이게 딱 있길래 바로 꺼내서 그래.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늘 가방에 가지고 다니는데 가방에 늘 갖고 다녀서 맨날 꺼내 먹다 보니까 오늘 마침도 없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든데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꺼내서 바로 먹었어요. 오늘 오자마자 한 일이 이거 꺼내 먹는 건데 맞아요. 진짜 이거 한 포 먹으면은 뭔가 피로가 풀릴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굉장히 든든하거든요. 근데 그 든든함을 하루 한 포로 해결이 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회식했잖아요. 그때 다 요것도 드셨잖아요. 맞아. 인증샷 찍고. 에, 다이어트 팩. 맞아요. 우리가 왜냐면 너무 많이 먹었어. 막 고기에다 그 한우에다가 육회에다가 찌개에다가 라면 먹고 볶음밥. 볶음밥까지 먹고 이차로 먹었잖아. 이차로 먹고. 엄청 먹었어. 근데
모아 담다 이게 분홍색이 있으니까 굉장히 든든하게 그렇죠. 네, 많이 먹어도 될 것만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에 네. 도움이 되는 분홍색까지 건강팩, 다이어트팩, 그리고 피부엔 항산화팩 세 가지 제품이 있으니까요 개별 제품 구성, 세트 구성 취향에 맞게 구매 가능합니다 아, 간편한 건강관리 모아 담다였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기 오늘의 주제를 몇 번 얘기했어요. 본격적으로 주제는 제가 얘기 근데 그거 고쳐졌다. 원래 간단하게. 아, 간단하게. 예 한번 그럼 간단하게. 오늘의 주제는 MZ세대가 말하는 네. 갓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갓생. 갓생. 일단은 저희가 그 시작하기 전에 대본에 보시면 명언들이 하나 그러지 말자 있어요. 우리. 하나씩 읽고 시작합시다. 아 진짜 그러지 말자. 한번 읽어봐. 작가님이 준비한 거니까. 한번 해줘. 작가님 아, 오셨잖아 오랜만에. 아, 오셨잖아. 나 이런 거 진짜 힘든데. 자, 서현 씨 한번 해주세요. 습관, 루틴에 관한 좋은 글귀입니다. 네. 모든 것의 시작은 위험하다. 그러나 무엇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누구냐? 프리드리 누구냐 뭐야 Who are you? 누구냐 프리드리 니체의 명언입니다. 아 니체가 말한 거고 니체는 신은 죽었다 아니야? 맞아. 아티스토텔 효윤 씨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간디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네. 간디 그 간디가 그분 아닌가요? 평화왕 간디. 네네. 네. 그... 유혈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간디에 대해서는 요즘에 평가가 좀 많이 맞아. 새롭게 나오더라고요. 다른 좀 안 좋은 것도 있어서. 네네네. 네.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생각이 되고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당신의 가치가 되고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뭔 말이야? 명언 좀 짧게 가야지. 예. 앞뒤만 이런 건 앞뒤만 따면 돼.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이렇게 앞뒤만 따면 됩니다. 믿는 대로 된다 이거야. 그 이제 유재석 아닙니까? 말하는 대로. 아, 종윤 씨께 짧네요. 내게 짰네. 승리는 습관이다. 불행하게 지는 것도 습관이다. 이건 빈스 롬바르디. 이거는 유명한 얘기기도 하고 이거는 맞아요. 맞아요. 맞는 실제로 말이에요. 실제로 저 뭐야 행복을 찾는 것도 습관이라 그러잖아. 불행한 사람은 뭐 상황이 그럴 수도 있지만 스포츠에서도 위닝 멘탈리티 위닝 멘탈리티라는 게 있는 거니까. 뭐라고? 아, 있는 거니까. 뭐? 위닝 멘탈리티. 위닝 게임 말고. 위닝 아 이기는 거. 위닝 멘탈리티가 이게 승리가 습관처럼 그렇지. 그 이기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에도 역전할 수 있을 가능성도 높고 그 얘기를 많이 하죠. 결국은 다 약간 마인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구나. 자 그리고 결국 내가 변해야 산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라.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라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 이거는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한 유명한 또 말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습관 루틴에 관해서 좋은 문장을 한번 읽어봤는데 뭐 자기개발이라든지 사실 뭐 다 아는 얘기고 그렇긴 하지만 좀 실천이 어렵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 문구들을 말한 이유가 네. 최근에 이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갓생 갓생을 실천하는 그런 것들 좀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우리 단톡방에 갓생 작가님 얘기했을 때 효윤이가 굉장히 귀엽게 근데 갓생이 뭐예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아 진짜? 갓생이 그냥 듣기로는 그냥 그거 같아. 그냥 갓생? 갓댐? 대충 산다? 뭐 이런 느낌?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완전 반대되는 뜻이잖아. 나는 갓이 신이잖아요. 그래서 신생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되게 이제 신생처럼 사나? 신생아? 이런 신생아 같은 느낌으로. 신생처럼. 신생아들 18시간씩 자거든. 맞아. 막 산다. 근데 갓이 신이라고 그걸 신생이라고 해석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 아니 요즘 아니 갓이 신이 요즘은 신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 언어 유희로. 야, 얘 아나운서 아니야? 너 오늘 확실히 방송 다 소개한 거 봐. 야, 너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았냐? 그게 우리도 늘 의문이거든. 어휘 유휘. 제가 오늘 그래. 네, 뇌가 오늘 힘들었어. 그래, 힘들어. 아니 오늘만 그런 게 아니니까 아는 말이야. 누가 댓글에 그거 있더라. 효윤 누나 술 끊으라고. 갓생 뭔지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죠. 자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알고 계시고. 네. 어떻게 다 알지? 아 이거는 그냥 뭐 그거지 뭐. 일하는 데가 이쪽이면 알게 되잖아. 그리고 또 저희는 아무래도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젊은 분들이 우리 주 시청층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민감하게 알게 되죠, 빠르게. 근데 실제로 이게 자주 쓰이는 말인가요? 많이 써요.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 이 부지런하고 타의 모모이 되는 삶을 뜻하는 신조어인데 부지런하게 계획을 딱딱딱 해가지고 사는 삶.
가 갓생을 살고 있는 우리 다 비슷해. 난 진짜 아니야. 나도 진짜 아니야. 아이, 맞아. 아니, 일하는 양을 봐봐. 다 형은 모르겠어. 난 진짜 형은 아니야. 보니까 일하는 양과 그 흔히 얘기하는 워라밸을 좀 많이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정선영 씨든 그 장윤 씨든 다 이쪽에 가깝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라클 모닝. 그러니까 뭐 아침에 건강식 먹고 조깅하고 아침에 짬 내서 독서하고 중간중간에 그러면서 자기 할 거 다 하고 틈틈이 이 낭비되는 시간들을 어떻게든 채워 넣어서 뭔가 좀 부지런하고 만족감을 얻는 그리고 짧게 짧게 그걸 수행하면서 자기 만족을 좀 얻는 약간 퀘스트 깨기처럼 성취감을 얻는 그런 거를 이제 갓생이라고 한대요. 갑자기 그런데 이거 왜 등장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건데 뭔가 좀 그 전에는 그런 거 있잖아. 노력한다라는 걸 되게 비아냥거리는 타이밍이 있었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노력을 되게 강요하듯이 노력해야 성공한다. 그런 말 좀 이제 그만해라. 그러다가 약간 반대급부로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좀 뭐라고 해야 되지? 뭐 플렉스. 아니면 좀 뭐 아니면 또 뭐라 그래? 이 놀고 그 뭐 욜로 이런 거에 반대 현상으로 좀 나온 것 같아. 이거 보면 약간 그거 같기도 해요. 뭐야? 그 뭐지? 그 뭐래요? 다들 왜 이래? 소확행. 소확행. 자기는 어떤 행복을. 그러니까, 약간 맞다 있기는 그러니까 하네. 비슷한, 뭐 짧은 어떤 걸 수행을 해서 성취감을 얻는 느낌으로 약간 좀 그런 느낌하고 좀 비슷하게 약간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어. 난 누군가가 이런 걸 항상 주입하고 바이럴 하는 것 같아. 음모론. 네. 이게 사람들한테 난 또 강박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거든. 그래.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게 되는 약간 저는 싫어. SNS랑 맞물려서 또.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래. 운동하는 사람 엄청 많잖아 요즘에. 이게 보면은 건강식 먹기, 운동하기, 독서하기 막 이런 것들. 내가 다 싫어하는 거야. 내가 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예를 들어서 샵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그리고 샵 오운완 이런 것들 그리고 인스타를 보면은 저는 오운완 그 맞아. 아침에 이거 건강식 먹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 보면은 내가 봤을 때 효윤이가 약간 갓생이야. 얘 완전 갓생이야. 네가 갓생. 운동하지 이렇게 식사 좋은 걸로 잘 오늘도 스케줄 다섯 개라며 일도 열심히 하지 중간에 술도 먹어 그, 근데 맞네. 어쨌든 오, 그 진짜 갓생이야. 이 제가 건강식을 먹기 시작한 것도 SNS에 이제 조금씩 떠요. 뭐 그 클렌즈 주스 뭐 이런 것들 클렌즈 주스 뭐 ABC 주스 이런 ABC 것들이 주스. 하나씩 뭐 디톡스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근데 아침에 공복에 내 몸에 뭐를 넣느냐가 굉장히 라면. 중요하거든요. 너 좀 다치고 있어. 그래서 오빠 얼굴이 그 누렁이 톤이었던 거야 처음에. 너 그거 알아? 귤 많이 먹으면 너 얼굴 노래진다? 손 노래죠. 얼굴도 노래죠. 많이 먹으면? 많이 먹으면. 진짜로? 그렇대. 근거가 있는 말이야? 내가 어렸을 때 그랬어. 그 겨울에 박스 있으면 맞아, 다 먹잖아 맞아. 계속. 근데 이게 확실히 아까 얘기했듯이 강박으로 작용을 하는 게 그런 SNS를 보다 보면 특히 나는 요즘 20대들이 더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긴 한데 운동 진짜 다들 운동 많이 운동에 해. 진짜 미쳐 있는 것 같거든. 조깅이랑 그다음에 그 그냥 헬스 이거 있잖아 운동하는 거 웨이트 트레이닝 그거 진짜 만들어서 많아. 하고 그리고 또 그 뭐지 그거 클라이밍도 요즘 젊은 친구들끼리 많이 하더라. 폴댄스도 많이 해. 맞아. 폴댄스 오빠 주로 많이 보는구나 그거를. 폴댄스 엄청 많이 보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 클라이밍요가 마팔돼 있는 사람 중에 한 두세 명이 어느 순간부터 플라이크 올리더라고. 자기가 한 거를 누가 찍어줄 그 선생님들이 보통 찍어주나 봐. 그럼 올려. 근데 뭐 옷 야하게 입고 이런 게 아니라 뭐 기술이 많을 때. 그 누가 그렇대요? 근데 옷을 야하게 입는 얘기를 갑자기 왜 해요? 맞아. 누가 아쉬우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빠른 인정. 아무튼 그거를 해서 내가 본 게 아니라 원래 마팔하던 분들이 갑자기 그걸 올리니까. 시작했다. 어쨌든 그래서 되게 막 그 운동에 모두가 다 열광해 있는 모습들을 보면 나는 진짜 막 뭔가 되게 도태돼 보이고 삶을 그치. 열심히 살지 않는 듯한 느낌을 자꾸 들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등장 배경이 요즘에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SNS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런데 나 왜 이러지 뭐 이런데 그걸 좀 지켜내기 위해서 그거를 성취했을 때 성취감 그걸 좀 맛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반대급부로 거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그런 거라면 나는 본인의 의미를 찾는 거면 좋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네. 저도. 다만 이것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뭐하지라는 생각은 안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유일한 건 아니지만 SNS에서 되게 이게 좋은
그 효과가 이런 것들. 누구 보면서 아 저렇게 다들 운동을 하는구나 하면서 나도 운동을 시작하게 된다거나 아 다들 저렇게 건강한 음식들을 먹는구나 하면서 나도 건강식을 먹는다거나 그런 뭐 건강식을 만드는 뭐 레시피들을 따라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운동하는 거는 그냥 정말로 딱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한 단기간의 운동이 아니라 건강, 저는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거든요. 진짜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들에 대한 자극을 받으면 나 못 들었어. 뭐라 그랬어? 술이나 끊으래. 나 술 마시려고 운동하는 것 같아. 이런 거에 그런 거 좀 들어가 있지 않아? 좀 왜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할 때 마인드가 뭐 하루를 좌우합니다. 아니면 그런 거 있어. 그 일어나자마자 그 부자들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대. 침대 정리를 하고 나와야 된다. 그런 것들이 어느 날 명언처럼 딱 퍼지면 이제 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포함이 되는 거야. 그 SNS 그런 게 막 10개, 20개가 되는 거잖아. 쇼츠 릴스 같은 거 보면은 가끔 뭐 부자들의 습관 그래, 그런 거 10가지 막 이렇게 하고 책도 그리고 베스트셀러로 엄청 항상 있어. 자기 개발 거기 가보면 부자들의 습관 뭐 엉망잔자의 비법 뭐 이러면서 부자들의 습관 막 있는데 알고 보니까 아빠가 물려준 재산이 200억이야. 이런 이제 개빡친단 말이야. 그런 거 있어. 근데 여러분들 이게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서 그 이불을 이렇게 싹 덮어두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위생적으로 좋지 않대요. 열어놔야죠. 왜냐면 잘 때 땀을 많이 흘려요. 말리기 위해서. 다 그래서 건조하고 저는 만약에 일어났어. 일어나면 일단 다 오픈해놔요. 그리고 창문 열고. 그리고 씻고 나가기 전에 덮어놓고 나가거든요. 네. 나는 이제 뭐 그쪽이 좀 강박이 있으니까 너무 지독해. 예, 좀 강박이 있으니까 저는 거의 애벌레예요. 나도 이렇게 그래. 나와서 이렇게 빠지는 그냥 거 그냥 허물 허물벗듯이 그대로 나와요. 그거 물어보자. 그때 나 옷도 그래요. 정선영 씨가 그 얘기했어. 네. 옷 산 쌓아놓는다고. 네. 걸쳐서 저랑 전민기 씨랑 누가 더 높이 쌓나 대결하거든요. 그럼 그래도 그 산 안 무너집니까? 아 그럼 바닥에 도자국자국 쌓으면 됩니다. 아 옷을 바닥에 나도 바닥에 놓는데. 아 그래요? 근데 나만의 법칙으로 이건 한 번 입은 거 이건 빨아야 된 조금 한 번 한 반나절 더 입어도 되겠는데? 약간 이런 디테일 있어. 디테일 있지 않아? 있어. 아, 있어. 그럼, 나름 되게 체계. 근데 그래? 내가 나름 체계적으로 바닥에 쌓아놓거든. 아니 의자에 막 그냥 걸쳐놓든가. 근데 수건도 그렇다. 수건도 뭔지 알지? 뭔지 알아. 근데 어느 날 왔는데 와이프가 그걸 다 치웠어. 그럼 맞죠? 아 그거 안 빨아도 되는 건데. 아직 더 입을 수 있는데. 오빠 우리 통했다 오늘. 예를 들면 어디 촬영 가면 의상을 보통 갈아입잖아요. 그럼 나는 이 옷을 거의 안 입은 거지. 차에서 그냥 왔다 갔다에만 입은 거야. 그럼 이거 한 번 입은 거잖아. 그럼 이거를 굳이 빨 이유가 있나? 없지. 물 부족 국가인데. 물 부족 국가 아니야 우리나라. 아니 물 부족 글로벌하게. 물 부족한 데가 있으니까. 근데 침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되게 좋아한다. 침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핸드폰 카톡한 게 아니라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제가 이 퀴즈가 하나 왔어요. 아, 또? 갑자기? 오랜만인데? 오랜만에 또 뭐 아직 이고요? 침대 얘기가 나온 김에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장효윤의 퀴즈 네, 타임. 네. 장퀴타. 자, 침대 위에서 장퀴타. 침대 위에서 네. 가장 야한 것은? 섹스! 갑자기? 침대 위에서 야한 건 섹스지. 오랜만에 드리니까 너무 반갑다. 침대에서 제일 야하고 야재 개그야? 네. 뭐야 모르겠어요. 그냥 넌센스? 넌센스네. 가장 야한 거 뭘까? 나 힌트 줘요. 나는 돌대가리가 침대 위에 뭐가 있겠어요? 베개. 그 물건 이름과 왜 야한지를 맞춰주세요. 침대 베개. 베개. 아니면 이불. 이불. 침대에 있는 게 베개 이불 말고는 잘 없잖아. 뭐 있는데 침대에? 인형? 뭐 있는데? 쿠션. 우먼아이저? 그러면 침대 머리맡에 두는 분 있어요.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휴지가 뭐야. 야 심각하다 진짜로. 휴지 휴지. 왜 이렇게 좋아해? 너 있나 본데? 정답은 이불이에요. 이불. 근데 이유가 왜 그러냐? 야하니까? 이불로 해서? 이불이 왜 야? 이불로. 개야하니까. 개야하니까. 개야한다고? 개다. 아, 개야하니까. 개야하니까. 와! 재밌었다. 아니, 사실 예전에 한번 네. 제가 한참 할 때 써먹으려고 준비했던 거야? 아까워서? 마치 네, 자꾸 실패해서 제가 써먹지 않았던 건데 네. 침대 얘기가 나왔길래 한번 내가 보기엔 그때 한번 그 히트 친 게 뭐였죠? 산채비빔밥. 산채비빔밥의 성공이 효윤 씨를 망가뜨린다는 거.
망가졌나요? 예. 그때 성공의 그 맛에 취해가지고 자꾸 그 성공이 아니면 다 실패라고 생각해 지금. 근데 언젠가 한번 또 터지겠지. 네, 그래. 원래 여러 개 던져야 터져. 그 효윤 씨에게 좀 조언을 하자면 아재 개그를 재수하는 입장에서 너무 앞에 그 거창합니다. 제가 배워왔는데 이러면서 할 때부터 벌써 기대감이 막 이렇게 슬쩍 그치 막 던져야지.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침대 제일 양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빨리빨리 빨리빨리 가야지. 지도 편달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근데 외우지를 못하니까 그래 찾는 거야 효윤이는 그 사이에 슬프노 야 슬프노 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아침에, 모닝 루틴 이야기하다가 아침에 이불 개는 거. 이불 그거 안 덮는 게 좋다. 네. 그 열어서 건조해주는 게 좋다. 건조하는 게 가장 좋은 건 자연광 때리는 거예요. 아 그렇지. 햇빛 받으면 살균이 좀 되니까. 그거 뭐라 그러지? 군대에서 그거 하는 거? 일광 건조. 일광 건조. 그래, 그래, 그래. 그래도 제대한 바로 가장 최근에 제대한 최근에 나도 그래. 제대한 지가 지금 몇 년 10년이 넘었는데 일광 그렇지. 건조라는 말을 있어요? 써요. 모포 같은 거 다 말려요. 제일 싫어하는 군인들이 쉴 때 하거든 그거. 어쨌든 저는 이불 개는 거 안 좋아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싫어하고. 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예전에 어떤 남자친구가 제가 어떤 남자친구죠? 그분은 완전 아침형 인간이었어요. 막 6시에 일어나서 뭐 한강 산책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방송이 12시 방송인가? 그래갖고 아무튼 막 10시 이렇게 일어났어요. 9시, 10시 이렇게 일어났는데 저한테 맨날 그거 갖다 구박을 하는 거예요. 늦게 일어난다고? 나는 아침에 한강을 갖다 뛰고 뭐 아침에 밥을 먹고 이렇게 출근을 해서 뭘 커피를 한잔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까지도 너는 안 일어나고 있다 이거야. 이게 여기에 지금 이 갓생이 잘못 사용되면 어떤 폐해가 나오는지 본인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지 않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해야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당시 이제 제가 동생이랑 같이 살 때였는데 동생 결혼 전에 그걸 스트레스 받아하는 걸 옆에서 보더니 동생이 하나의 짤을 보내주더라고요. 아침형 인간과 아침형 인간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아침형 인간이 생식을 존나 낸다는 것이다. 맞아. 생식 내. 그러니까 자기 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의 우월을 좀 맞아. 느끼고 싶어 하는 그래 그래서 나 그거 너무 그 사람한테 보내고 싶었는데 안 좋은 거야. 혹시 자기만의 그런 거 있어요? 뭐야? 그러니까 갓생이라고 해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사소하지만 좀 실천하고 있는 거 있어? 혹시라도 효윤이는 뭐 아침에 건강식 먹기 이런 거 얘기했었고 네네. 운동도 하자 열심히 하고 네네. 난 진짜 그 반대로만 살거든. 대신에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틈이 없을 정도로 일을 많이 하잖아. 그치 한 육아까지 업무량 자체가 많기는 합니다. 얘는 좀 바빠 근데 육아를 하면서 운동까지 하고 일까지 하는 건 정말 힘든 일. 그럼요. 아니 그래도 또 하시는 분들은 있어. 하십니다. 그게 대단한 거지 안 그치. 하는 사람을 욕하면 안 돼. 그럼요. 하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없어요? 거지. 없어요? 종윤 씨는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냥 뭐 틈나는 대로 일하는 거 말고는 여기 다 바빠서 그래. 난 진짜 없어요. 이게 안 바쁜데. 특히나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하는 분들은 갓생이라는 어떤 그 단어를 쓰기에 되게 불규칙적이잖아. 맞아.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9-6의 뭐 셀러리맨이야. 그러면 그 시간을 쪼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정해진 봐요. 정해진 게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정해진 게 없이 그 다음 주에 어떤 행사가 잡힐지 모르고 맞아. 뭐 우리로 따지면 어떤 경기에서 무슨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맞아요. 뭐를 정해놓는 게 좀 무의미해요. 맞아요. 맞아요. 정해놔서 손해보는 경우도 많지. 그렇지. 여행 계획 다 짜놨는데 그날 나가리 되고 뭐 해주세요 했는데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저는 이거 이제 갓생 사는 분들 중에 특히 직장인들이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내가 회사에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뭔가 나를 위해서 그래. 작은 거라도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소망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은 저는 제일 조금 멋지면서도 의아한 게 출근 전에 운동을 하고 가는 친구들이 맞아. 많다는 거에 난 너무 놀란 거야. 그 시간에 일어나서 가는 것도 기적인데 운동을 하고 간다는 있어. 게 있어 있어 근데 꽤 많더라고요. 맞아. 저 아는 오빠도 항상 PT를 6시에 받는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 골프 레슨도 받고 맞아. 월수금은 PT고 뭐 화목은 수영인데 그게 늘 6시 수업이라는 거야. 나 너무 놀랐어. 이게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로 본인이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거나 내 인생의 만족감을 높인다면 난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그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편집하는 쪽 사무실로 넘어가요. 아침 10시야. 부담스러워. 근데 딱 넘어갔는데 졸고 있네. 그럴 수 있죠. 졸고 있어. 근데 나 한 대 치는 줄 알았는데 졸고 있어. 딱 졸고 있는데 보니까 많이 피곤하구나 그랬더니 아 6시 일어나서 운동하고 왔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새끼가 덜 왔나? 왜냐하면
기본 업무는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운동의 지장. 본인의 갓생을 위해서 원래 업무를 이게 이거 된다는 거는 좀 안 된다는 거죠. 혹시 저기 두 명 중에 있습니까? 아니 둘 다 운동 안 해요. 네. 네, 몸들을 보세요. 왜? 아니, 특히 저 좀 모자 쓴 친구 있죠. 양현석 씨. 네, 양현석 씨. 네. 아니 하실 것 같은데. 아, 양현석 씨가 몸이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아, 단단한데 레슬링과야. 어 맞아. 약간 만두기 스타일이거든. 어, 레슬링과야 진짜로 몸이. 그게 또 딱딱해. 엄청 딱딱해. 그리고 저런 분들 좀만 운동하면 몸 바로 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통뼈. 힘센 스타일이야. 기본 골격이 좋아요. 그리고 노래 되게 잘 부릅니다. 역시. 저기 뒤에도 노래 잘 부르고요. 배가 딱딱한 거는 쉬즈금 부르고 그랬어요. 어디가 안 좋아요? 장기가 안 좋아. 장기. 장기 F. 장기 F. 장기 F. 장기 F. 장기 F. F. F니까. 아, 장기가 F지. 나름 또 펀치라인이었어요. 역시 래퍼. 주민이 얘기 계속 듣고 싶다. 거기까지 다야. 끝났으니까 내가 치고 들어온 거 아니야. 명 MC네. 그럼 너도 한번 해봐. 뭐? 없다는 거죠? 아예. 저는... 시도해본 적도 없어. 시도해본 적. 뭐라도 해보겠다. 아예 저는 없어. 진짜 싫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시도를 하고 있긴 한데 너무 그 몇 번 안 한 거긴 한데 저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미술책을 같이 읽고 토론? 뭐 그런 스터디 같은 거야? 네네 스터디를 좋지. 시작했어요. 그럼 좋다고 봐요. 교양 있다. 교양 있다. 교양 있잖아. 약간 비아냥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뭐 딱히 뭐라고 그러니까 우아하다는 느낌이 들고 뭐 그런데 스마트하잖아. 그러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뭔가 좀 우리도 의미 있는 일을 그래. 하고 싶은 거예요. 지적인 어떤 호기심도 채우고. 그치. 네네 그리고 나이 들수록 확실히 이런 교양 쪽이나 뭐 그래. 인문학적인 것들에 맞아, 대한 맞아. 호기심이 진짜 나이 들면 이게 많아지나 봐. 나 원래 역사도 안 좋아했거든. 아니 엄청 보더라고. 미술관 같은 데 엄청 가더라고.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다. 얘는 좋죠. 저도 운동을 몇 번 끊어봤는데 어떤 운동했어요? 네. 그냥 헬스장. 형은 저는 추천한 운동이 있습니다. 주짓수. 저 주짓수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좀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요. 왜요? 약 어떤 게? 아니 형 여기서 투기 배우면 잘 어울릴 것 같아. 투기? 오빠 투기 좀 뭐. 성룡 같은 느낌 아니야? 오빠 맨날 깐죽깐죽 되다가 한 대 맞을 것 같으니까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좀 배워라 이거. 단군이 주짓수를 한다 그러면 되게 반전이거든? 그래? 아니 주짓수 우리 동네에 내가 그래서 운동을 배우려고 권투 뭐 다 알아봤어. 권투는 고등학교 때 좀 배웠었거든요. 다 알아봤는데 주짓수가 많더라고. 그래. 괜찮은 데가 학원이. 아, 네, 확실히 이게 시간대가. 그러니까 학원을 등록을 하면 나쁜 게 꼭 고정된 시간에 가야 돼. 맞아, 그 시간이 너무 힘들잖아. 프리랜서들은. 주짓수는 그게 있어. 목표점이 있잖아. 벨트 따는 거. 그러니까 목표점이 없는 거보다 태권도처럼? 네, 그런 게 있어요. 그 벨트를 따야 그거로 가는 그게 있는데 그게 없는 거는 나는 좀 그러니까 이거 하긴 하는데 성취감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 복싱 같은 게 성취감이 조금 애매할 수 있어. 갑자기 대회를 나갈 건 아니잖아. 그러다 대회까지 가면 진짜 대박이지만 복싱이 좀 형이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대회 나가고 복싱 잘 되면 이제 그 인방계 안보연 인방에서 안보여 될 수 있지. 네, 또 안보연 씨는 또 지수랑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또 고등학교 때 좀 쳤거든요. 뭘요? 복싱. 제가 복싱 배웠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오빠 약간 순두부 같은 느낌인데. 순두부 열라면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 으깨질 것 같아. 아, 저 잘 배웠습니다. 네, 간편한 피부 영양제 미스터 필 플러스입니다. 잦은 약은 스트레스 그리고 수분 부족 등으로 고민이신 분들 강추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장복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드셨죠? 됐죠? 이거 시작한 게 지금 얼마 됐죠, 저희가? 한 세 달 됐나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석 달 정도부터면 이제 진짜 약간 효과 나올 텐데. 그럼 어떻게 괜찮나요? 그럼 한번 만져봐도 돼요? 아니, 근데 얼굴이... 얼굴이 조금 미안합니다. 뽀얘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정말로? 뽀얘졌어. 원래 조금 칙칙한 톤이었다면 약간 누랬지 누렁이처럼. 누렁이요? 누렁이가 두 개예요. 소도 누렁이라고 그러고 개도 누렁이라고 그래. 어느 쪽이 소인가요 개인가요? 소. 약간 아니야 시골에 있는 그 똥개 느낌. 시골 강아지 물려볼래 한번? 시골 강아지 잘 물어 진짜. 여튼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다면 하얘졌다. 지금은 약간 쌀뜨물로 세수한 좀 뽀얀 그런 느낌이에요. 시골 그 누렁이에서 비숑 같은 걸로 바뀐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에이 비숑은 아니다. 비숑 좀 너무 귀엽다. 비숑.
이거 어떻게 빨리 수습하세요. 이거를 먹으면 이걸 먹으면 예 장복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예.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시는 건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돼. 그런 건 없어요. 이런 거 먹고 네, 단기간에 만약에 효과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사기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여기서 이제 가장 장복을 했을 겁니다. 이거는 아, 이제 거의 추천 때부터 저는 쭉 먹어왔기 때문에 몇 년을 먹은 거예요. 3, 4년 이상 먹어왔는데 네. 근데 오늘 제가 되게 아침 일찍부터 나오느냐고 아침에 씻고 바디로션을 못 바르고 나왔어요. 근데 아까 방송하다가 제가 이제 치마를 입었는데 서서 하는 방송에서 뭐 너무 다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제 종아리끼리 쓱 스쳤는데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뭐야 변태야. 뭐, 자기 종아리 힘을 아니 내 살끼리 아니 만져줄 남자 없으니까 나라도 그래. 만져야지. 야, 아니 얼마나 부드러운지 쓱 스쳤는데 부드러우니까 내가 자꾸 내 종아리 이렇게 쓱쓱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나와. 진짜로 아니에요. 제가 미스터필 굉장히 장복했기 때문에 네. 이제 각질도 없을 뿐더러 바디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부드러운 피부 그리고 네. 이렇게 그리고 효연이 부드러우니까요. 네. 좀, 네. 좀 찾아주세요. 네. 부드러운 살결 좋아하시는 네네네. 남자들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 그쵸? 남자들이 다 되게 그래서, 중요하지. 아니 꼬칠한 살결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 네. 얼굴 이쁘면 뭐 조금 가만 되지만. 근데 그래, 막 각질 네. 톡톡 떨어져. 누룽지 입고 막 그런 거 좀 싫잖아. 아니 뭐 끓여 먹고. 그러니까요. 씻고 나. 모아서 주고 싶다. 가능하지. 끓여 먹으라고. 팔꿈치 뒤꿈치 모아서. 아~ 너도 같이 먹어. 네, 휴대하기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네. 하루에 하나로 간편하게 피부 미백과 그리고 피부 건조 효과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성별 연령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좋으니까요. 검색창에 미스터필 플러스를 검색하세요. 아까 우리가 잠깐 그 갓생에 대해서 안 좋은 의미로 얘기했는데 그런 그 짤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어떤 글인데 나름 갓생 같은데 남는 게 없냐. 자기도 벌써 현타 왔네. 8-9 일하고 퇴근하면 월수금 헬스, 화요일 피아노 레슨, 이직 준비, 플러스 시험 기간 되면 자격증, 어학 시험 준비. 쓰니까 나만큼 갓생 살기도 힘들 것 같은데 막상 제대로 하는 게 1도 없다. 그냥 허공에 돈 뿌리면서 자기 위안 삼는 게 스케줄인데. 이 자기 위안이라는 거에 어느 정도. 근데 난 이런 걸 좀 초연해 줬으면 좋겠어. 그럼.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 좋죠. 근데 이거에 매몰돼서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끝나고 집에 왔는데 현타오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진짜 만약에 이 중에 본인이 좋아서 하는 게 있어. 그럼 나 그런 거 하나만 해도 벅차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이 혹은 찾지 못한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면서 뭔가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든 하다가 이 중에 하나 이제 걸리면. 내가 꽂히는 게 생기겠지 그럼 이제 뭐 열심히 그러면. 하겠지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아까 말했던 제 친구가 진짜 전형적으로 이런 타입이거든요. 다 쪽에서? 회사 가기 전에 그 운동하고 뭐 한때는 PT를 받다가 한때는 또 골프에 빠져가지고 골프를 하다가 지난번에 언제 막 여자 농구팀에 들어가가지고 아 진짜? 농구를 취미 농구를 하다가 효연이가 있는 그 팀이에요? 감독으로 그래서 걔가 그 여자 농구팀에 또 들어가서 농구도 하고 되게 열심히 사네. 오프라인 만남도 또 많이 갖고 좀 그렇게 사는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딱 이런 말이었거든요. 남는 게 없다? 심심하고 일단 심심하다. 뭐 연애를 안 하면 또 이런 거에 더 그럴 수 있지.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니 난 본인이 좋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본인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강박 때문에 하는 거는 저는 추천을 좀 안 하나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얘기. 그리고 여기 보면 이직 준비, 뭐 자격증, 어학 시험 준비 이건 근데 솔직히 갓생이 아니라 그냥 이건 그냥 그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현실적으로 더 그러니까. 좋은데 가기 그치? 위해서 이건 사실 저는 갓생 이거는 갓생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직장인들이 이거 다 해. 이직 준비, 그러니까 이직 준비랑 창업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는 갓생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 자기 개발 느낌인데 약간 커리어를 위한 느낌이니까 필수 약간 어쩔 수 없이 하는 느낌이라. 재밌어서 해야 되는데 그 저 친구 중에 그거 안에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잘 풀린 케이스인데 네. 주조 자격증 공부를 하더라고. 주조? 술테일. 근데 그게 진짜 얘가 술을 좋아해서 자기 맨날 가서 먹다 보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내가 만 내가 만들어서 내가 마셔야지. 그러면서 집에 조그만하게 그 아일랜드 테이블에 원룸이야. 근데 거기를 바처럼 좀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그걸 한 다음에 하다가 바를 차렸어. 근데 비교적 그렇게 중심지는 아닌데
소소하게 회사 그만두고서 하는데 월급 정도 나온대. 자기 너무 좋대. 자기 좋아하는 일 하는 이렇게 살길 바랬는데 취미로 하던 거에서 그게 직장이랑 비슷한 돈은 벌린다 그러더라고. 물론 또 이제 사업하다 보면 뭐 부침이 있겠지만 이거는 잘 풀린 케이스 같아. 여기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렇게 취미로 하다가 잘 된 케이스잖아요. 잘 풀린 케이스. 그쪽이면 나지.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 축구를 좋아해서 내가 고2, 3 때 막 그 팬페이지 만들어서 운영을 그랬던 게 그렇지. 나는 원래 스포츠캐스터는 애초부터 내 후보군이 없었던 직군이야. 그렇지. 나는 뭐 뉴스 MC 하거나 라디오를 하고 싶었지. 근데 축구 좋아했던 게 이렇게 쓰일 거라고 상상을 안 했죠. 아예. 아, 그렇네. 나도 마찬가지로 게임 좋아하니까 이렇게 풀린 케이스고. 게임을 갓생이라고 하니까 노는 것 같기도 하고. 게임은 갓생에서 빼자, 인간적으로. 아니, 근데 요즘에는 게임도 건전한 취미니까. 뭐, 그래. 맞아. 그러니까 막말로 수영 배우는 거나 게임 하는 거랑 나는 차이 없다고 보거든요. 나만 즐거우면. 그러니까 그럼 내가 보기엔 갓생은 그냥 멍 때리고 TV 보고 막 이런,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그래도 생산적이고 뭔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행위를 갓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어떤 얘기죠? TV 보고 멍 때리는 거. 그건 갓생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좋으면 이거 그냥 해도 돼요. 해도 돼? 그럼.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게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누군가가 주입하는 게 난 싫다는 거야. 그건 난 근데 그건 반대. 그 어떤 거냐면은 TV 틀어놓고 휴대폰 보고 TV는 약간 부금.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 그냥 부금처럼 틀어놓더라고. 그런 경우 많아. 들어가면 일단 TV 키는 거야. 근데 딴 거에. 그 딴 거에. 근데 그거는 저는 존중합니다. 왜냐면 그럴 때 저희 방송을 많이 틀어놓으시더라고.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 뭘 할지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다. TV 틀어놓고 계속 채널만 돌려. 그치. 아, 그치. 우리 그 핸드폰에서도 그러잖아. 나는 인스타 안 하지만 그런 릴스도 그냥 이렇게 계속 본다며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뭔가를 딱 집중해서 성취감도 없고 자기 만족도 하고 이런 거 되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싫으면 진짜로 굳이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좋아서 하는 거 맞죠, 운동? 네. 뭐 인스타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죠? 아니 좋아하는 거 같아. 이렇게 좋아해. 꾸준하게 할 정도면 나는 좋아하는 거라고 봐. 운동은 안 좋아하는 사람은 꾸준히 하기 쉽지 않아. 아, 나 주짓수가 나는 확실히 헬스장에서 하는 거보다 뭔가 배워야 돼. 헬스장은 나랑 진짜 안 맞더라고. 재미가 없어. 좀 알아서 해야 되는 거보다는 누군가가 좀 알려주고 그 테스트가 있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치. 왜냐면 헬스는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반복이잖아. 아니 PT를 받으면 그것도 배우는 거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너무 빡세잖아. 그러니까 그게 뭔가 목표가 없잖아, 느낌이. 그거 있어요. 제가 일할 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세 개 중에 하나가 수량화 시키는 거를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 수량화가 되면 정성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량적인 평가가 됩니다. 그치. 예를 들어, 웨이트를 하는데 형이 푸시업을 해. 그러면 푸시업을 해서 언제 가슴이 나올까가 아니라 10번씩 3번 하던 게 50번씩 3번을 만들게 되면 알아서 몸은 따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운동을 갈피를 못 잡는 분들한테 수량화 시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맞아요. 이거는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맞아요. 내가 10kg 치던 거를 내가 20kg가 됐을 때 그 뿌듯함이 장난 아니에요. 아, 그래? 어머나, 내가 힘이 세진 것 같고. 그래? 지금, 그게 왜? 20kg가 뭔데? 아니 막 진짜 막 못 들던 걸 막 들게 됐을 때 주짓수는 한번 난 주짓수 어울려 배워야겠거든. 그래. 근데 주짓수는 남자분들도 좋아하시지만 여자분들도 되게 매력 있다고 좋아하시더라고. 여성분들이 요즘 좀 많이 하다. 주짓수가 다른 호신용인가? 격투랑 뭐가 다른 거지? 그냥 무슨 종류 업어치고 매치 유도랑 비슷한 거지. 그 흔히 얘기하는 그라운드. 거기 생각하시면 돼요. 빨리 해봐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근데 오빠 다이어트 때 한다고 한 두 달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지금. 밀가루 끊고 아니, 근데 되게 탄수화물 줄였거든요. 그 이후로 몇 번 먹더니 그냥 에라이씨. 왜냐면 그때 형 볶음밥이랑 라면 엄청 드셨다고. 맞아. 아니, 그 전에도 몇 번 먹었어. 오늘도 아침에 비빔면 두 개 먹고 잤어요. 아침에 비빔면 두 개를 먹고 잤어요? 잤어요. 형 거꾸로 와이프는 그 뭐 필라테스 하러 갈 때 나는 비빔면 두 개 갔다 와. 근데 비빔면은 두 개 먹어줘야 돼. 비빔면 하나가 안 돼. 너무 약이 작아. 적긴 해. 진짜 와이프 입장에서 그런 남편 보면 존나 꼴배기지. 진짜 속으로 나오면서 그 한심하기는 이러면서 나가거든요. 먹을래? 나 두 개 끌고도 먹을래? 그러니까 아 나 필라테스 하러 갈 거야. 그래? 근데 없는 거 먹지 뭐. 그건 닥치라는 거거든요. 두 개 먹을 갔다 와. 나 자고 있을 거야. 갔다 오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요? 저 갓생은 안 할 건데요. 별로 안 좋아하는 타입이지 갓생이라고. 난 그냥 게임하고 틀어놓고 TV 보고 이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해야 돼. 근데 이제
건강을 위해서 주짓수 정도, 그러니까 운동 하나를 꼭 하고 싶긴 해요. 운동. 근데 이것도 습관인 것 같은 게, 저도 이제 운동을 진짜 하고 싶거든요. 체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져서. 내가 좋아하는 방송이나 뭐 육아나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 일단 체력이 좋아야 되니까. 그렇지, 체력 중요해. 근데 이게 이런 작은 성취감,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고 이런 작업을 어릴 때부터 하지 않고 이게 습관화가 안 되니까 나이 들어서 하려니까 잘 안 되지 않아요? 쉽지 않지. 표정 왜 그래 진짜. 왜? 듣고 아니, 있는 거 잘 안 되죠, 있게. 근데 나이 들면 안 되지. 오빠는 그럼 평생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까지 뭔가를 노력해서 이룬 적이 있어? 있지. 아니 씨, 나를 뭐 씨 뭐로 보는 거야? 날 쓰레기로 보네. 난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같냐? 아, 졸라 배짱이. 오빠 하는 거에 비해서 잘 풀린 케이스죠. 그거 맞아. 딱 느낌이 오거든. 이때 좀 나 운이 좋아. 노력에 비해 잘 됐지. 맞아 맞아 맞아. 요즘 같았으면 나 같은 운도 안 쓰지. 그러니까 확실히 저도 살면서 느낀 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없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막, 아, 할까, 막 너무 다 모든 걸 생각해서 아, 완벽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냥 맞아. 일단 해봐야 되는 거 같아. 해야 돼. 해야 돼. 생각나면 해보시는 거. 지금도 막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막 유튜브 거야. 한번 나도 맞아 해볼까? 맞아 맞아. 그냥 일단 뭐라도 해봐요. 왜냐면 뭐 레드오션이다 막 그러잖아. 아니야. 그래도 터지는 사람은 터져. 맞아. 주변에서 뭐 다 한다. 이제 뭐 안 된다. 경쟁 치열하다 이러지만 또 진짜 될 사람들은 됩니다. 본인 하고 싶은 거 그냥 해야 돼요. 요즘에 레드오션 아닌 게 어딨어. 다 레드오션이야. 맞아. 막말로. 우리나라 특히 경쟁이 그럼. 심해가지고. 그냥 해야 돼. 하나씩 하죠, 우리도. 저는 안 할 거예요. 하자. 하나만 하자. 미술 아 미술 한다며. 그거 그래. 스터디. 그걸 위해서 그 파워포인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되게 중요해. 네. 괜찮죠? 원래는 저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파워포인트를 잘 배우면 진짜 좋아. 사는데 진짜 많이 도움이 돼. 아, 그래요? 그럼. 어쨌든 그래서 그것도 조금씩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잖아. 뭐 할 거 없어요? 얘는 많이 하고 있어. 이미 하고 있어. 너무 많이 하고 있어.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더 하자. 추천해줄 게 있다면? 주짓수. 술 끊기. 술 끊기. 그건 안 되지. 그게 왜 갓생입니까? 인생이 낙인데.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종윤 씨는 뭐 굳이. 뭐요? 아까 여기 넌 이래. 아까 여기 두 명은 너무 열심히 살아 지금. 충분히. 맞아 맞아. 열심히 사는 얘도 것 얘도 그래. 엄청 열심히 여기도 살아. 열심히 살아 맞아.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든 이 루틴에서 열심히, 벗어나고 싶어서. 나도 열심히 산다고 좀 해줘. 네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형도 열심히 살아. 보니까 그 오빠 개인 채널에다가 예. 영화 적자. 계속 리뷰해가지고 편집해서 올리고 하더라고. 나 영화 보는 거 좋아해서. 단군 형이 드라마랑 영화 리뷰하는 거 그거 찾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형시선이 독특해요. 어떻게 독특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론이나 평을 신경 쓰지 않아. 아, 깔 거 다 까고. 난 이거 별로다. 이래서 별로예요? 근데 이건 이래서 재밌어요. 본인 그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이상하게 영화 그리고 또 음식 이런 거는 난 자주 얘기하지만 극단적인 개인의 영역이거든요. 그럼. 개취의 영역이야. 맞아. 아, 맞아. 근데 뭐 예를 들어 이 막 먹부심 있잖아. 이게 있지. 맛있는 거야. 이렇게 먹어. 그래. 아, 그런 사람 있어. 그 왜 그거를 그냥 알아서 다 먹겠지. 그러니까. 근데 요즘이 진짜 그 개인 취향을 존중해주는 시대인 거잖아. 이만큼 각자의 취향 뭔가 매니아적인 그런 것들이 발달된 시대가 없었던 것 같은데 왜 개인의 취향을 존중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요즘에 특히나 그게 되게 심한 게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하면 엄청 공격해. 틀리다고. 정답이 정해져 있어. 나는 다르다와 틀리다를 헷갈려하는 사람들은 이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진짜 본인이 그러니까 언어 습관이 나는 본인 생각을 반영한다고 봐. 이게 만약에 틀리다? 요거를 구분을 잘 못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나랑 다른 사람은 틀린 사람. 맞아 맞아. 네. 그게 되게 극단적인 것 같아. 맞아. 인터넷 문화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그러니까 너 틀렸어 라는 말이 되게 위험한 말인 것 같아. 그럼. 그럼. 너 틀렸어. 넌 글렀어. 펀치라인이다. 나 글렀어? 글러. 글렀어. 아무튼 우리는 어쨌든 이거는 그 프리랜서들에게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대신에 우리 좀 사소한 습관들 같은 건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습관. 그러니까 습관. 내가 그래도 이런 습관은 좀 가지고 있다. 아까 뭐 거창하게 뭔가 계획적으로 뭘 배우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사소한 습관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난 진짜 좋은 습관도 없는 저는 굳이 따지자면 그게 지금 저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정리 정돈 청소 이런 거는 뭐 저 패시브니까 좋아하신 거 아니까 패시브 기록. 어. 이거 이게요. 저 이건 버릇이에요. 버릇. 뭐든 다 기록해 놔요. 좋은 습관이지 그거. 뭐 예를 들어 그래서 지금 저 책 나오는 것도 이것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아. 뭐
먹고 오면 기록해놔. 맞아, 책 나와요. 네. 번개로도. 오. 맛집, 그 맛집. 어, 그죠? 맛있는 거 내가 맛있는 데면 언제 갔었고, 뭐 먹었었고, 그냥 간단하게 남겨놔. 아, 나도 기록해야겠다. 근데 그게 결국엔 지금 축구적인 것도 그거 기록하는 것 때문에. 그럼 나 궁금한 게 수기로? 수첩에? 예전에는 그래서 예전에 글 썼었는데 다 이제 엑셀로. 엑셀로 저장. 아~ 와, 대박이다. 어. 근데 되게 나 엑셀 못 따라요. 어. 함수도 잘 못 써. 근데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몇 월 며칠 어디? 어. 무슨 메뉴? 뭐가 적당하게 어 뭐 이랬다. 메모. 그냥 그것만. 야, 기록하는 거 나쁘지 않은데? 되게 부지런한 것 같아요. 효윤 씨는 뭐 그런 좋은 습관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소하지만 저는 피곤해도 운동은 하려고 해요. 아, 그치. 아 이거 진짜 중요하다. 근데 진짜 대단하다. 되게 진짜 가기 진짜 싫을 때 막 속으로 혼자 생각하거든요. 그래 이렇게 피곤할 때 운동하면 오히려 간상해 막 이렇게 혼자 막 위안을 찾다가 하다, 하다가 근데 가죠. 근데 왜 가냐? 아, 당일 취소하면 8만원 까이는데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아, 그래. 어, 가서 그러면 가볍게라도 하고 오자. 그치. 이렇게 해서 하고 가면 또 이제 운동하다 보면 좀 풀리니까. 그래. 좀 더. 아, 저게 진짜 중요한 건데. 난 저걸 못 해요. 피곤하면 그냥 아, 네. 나 좀 아, 저런 게 꽤 있었어. 씻기도 귀찮은데. 내가 무슨 음악 학원도 등록을 했다가 몇 번 안 가고 그런 게 되게 많아 가지고. 나 되게 비슷해. 내가 그래서 이제 아예 안 하거든. 나도 이제 그래서 아예 안 해. 그러니까 나 주짓수도 지금 고민되는 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니까? 그 미술 그런 거 좋아하잖아. 아, 어, 그치,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PPT까지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치, 그치. 이런 거 하면 돼. 본인 좋아하는 거 해야 돼. 뭐 습관 좋은 습관 있어요? 없지? 아니 선영이는 좋은 습관, 나는 습관이 제가 본 것 중에 습관밖에 없는데? 하나가 있는 게 뭐예요? 선영이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맛있는 술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맛없는 술은 안 먹는데 맛있는 술을 좋아하는데 네. 먹으면서도 본인이 취하지 않으려고 딱 자제를 하고 아~ 조금이라도 많이 먹은 것 같으면 바로 네. 좀 먹었다 느끼면 바로 딱 끊어요. 그 되게 술 조절을 너무 잘하네. 그거 안 하면 전민기가 다시는 안 내보내줘. 살기 위해. 내가 만약에 진짜 나도 한 번은 막 이렇게 다 무너지고 막 다 취해가지고 들어가고 이러고 싶거든? 내가 진짜 100% 장담하는데 내가 그러고 집에 가잖아? 전민기가 나 다신 못 나가게 합니다. 어, 너 되게 잡혀 사는구나. 네, 뭐 그 선은 제가 확실히 지켜주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절하는 거예요. 다시 못 나갈 좋은 거지.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끔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고 싶을 때가 있어. 오늘 그냥 개취하자.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지. 나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일단 없어. 주량도 거기에 좀 안 맞기도 하고. 아 진짜? 한 번만 그럼 그 민기 씨가 허락받아서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러려면 민기 해서. 형이랑 같이 마셔야지. 같이 마시던가. 그럼 민기 씨도 반대로. 민기 형도 많이 드시지 않잖아. 아니야. 그 사람은 고주망태 돼서 들어와. 아 그래? 뭐야? 그러니까 지는 되고 나는 맨날 안 된대.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선영이가 착한 게 그때 한번 뭐 뭐 늦게 몇 시에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나도 한번 기회가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너도 늦게까지 놀아 그랬는데 그냥 그때도 자제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래. 맞아. 내가 더 꼬시고 싶었는데 기본 과가 범생이과야. 네, 그러니까 얘는 말만 그러니까 이렇지 말만 그래, 진짜 범생이야. 그냥 마음속에 불구덩이 하나 짊어지고 사는 거야 계속. 나도 다 내려놓고 싶어. 안돼. 너 근데 그럴 깜냥이 안 돼. 깜냥이야. 그런 그릇이 아니야. 어쨌든 술 좀 그렇게 하는 거 있긴 해. 그래 좋은 습관이라서 좋은 습관이네. 그래서 늘 집에 멀쩡하게 들어가려고 해요. 취하지 않고. 맞아. 오빠는요? 저의 좋은 습관이요? 오빠도 진짜 없지?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 운전할 때. 안전운전? 안전은 아니고 교통법규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교통법규를 최대한 그래도 사수. 그건 좋은 거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다 보면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안 지키는 약간 거구나. 과속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난 무조건 깜빡이는 무조건 막 끼어들게 한다. 습관적으로 무조건 다 켜고. 그런 거 좋네. 그래. 좋은 거지. 비상 깜빡이 무조건 켜고 끼어들지 않고. 그 항상 못 끼어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저 맛만 먹으면 그냥. 그러니까 그 항상 막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내가 옆으로 이리로 가서 끼어들면 좀 시간 많이 아낄 수 있는데 한 5분 10분 막 빨라질 때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이 끼어드는 순간에 그 나의 어떤 순간적인 도덕적인 어떤 그 발동하는구나. 아 그게 너무 자괴감이 들어. 아. 좀 부끄러운 거 있죠. 살짝. 야.
왜냐면 내가 네. 아까 내가 안 끼어들고 이렇게 쭉 갈 때 그런 사람들 보면 아 저 사람들 왜 저래 이렇게 욕을 할 거 아니야. 내가 그러면은 이게 맞나 싶은 거지. 그래서 그냥 여기 줄 서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진짜 급할 때도. 진짜 급하면요? 네. 그럴 일을 안 만들려고 생방송에 제가... 늦었다. 라이브에 늦었어요. 안 그러려고 하죠. 그래서. 근데 보니까 오빠 되게 항상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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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있어요. 아무튼 우리도 이제 좋은 습관씩 하나씩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뭐 마무리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갓생에 대해서 한마디씩 진정한 갓생 한마디씩 해볼까요? 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는 게 그냥 갓생 살기인 것 같은데 너무 큰 의미 부여하지 않고 저는 요즘에 특히나 이거를 진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거 확실하게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필요하죠. 내가 좋아, 그러니까 무조건 중심이 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보시는 분들 나는 그런 인스타나 이런 거 SNS나 얘기를 해보면 누군가를 너무 의식하는 행위들을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내가 좋아하는 건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두 분이랑 조금 비슷한 맥락인데 제가 늘 말하는 갓생이 있어요. 뭐예요? 싫은 일 하지 않고 싫은 사람 만나지 않는. 이거 되게 좋은 포인트다. 네네. 이게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또 이렇게 산 사람 잘 없겠지. 안 될 때가 많으니까. 조윤 씨가 또 마무리로 또 귀한 말씀 해주시겠네요. 귀한 말씀. 네. 보통 종교단체에서 저희 우리 목사님이 귀한 말씀. 아, 제가 아침에 아니면 그 인생극장을 보고 인생극장에 스리랑카 우리 스님 나오셨거든요. 그거 아직도 해요, 인생극장? 네. 아침마다요, 인생극장 스페셜. 오빠 일찍 일어나네요. 아, 그때 밥, 그때 먹고. 이거 먹고 잤거든요. 비빔면 때리는 거예요. 비빔면 때리면서 본 거야. 강요받지 않는 것이 갈생이다. 네. 그치. 그것이 SNS든 뭐든 항상 그 압박을 느끼지 않아서 좋겠어요. 너무 쉽지 않지만 그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오늘 이제 갓생에 대해서 저희가 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를 갖고 올지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봤는데 다음 주에 작가님이 여행 준비하고 계시다고. 아, 여행이 아니라 영화. 영화요? 영화. 옛날 영화 뭐 요즘 영화? 뭐 우리 알아서. 우리 때 봤었던 영화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용과 땡치리. 봤어. 우레메. 극장에서 봤어. 극장에서 봤지. 나도 우레메 극장 가서 봤어. 우레메 핑크 스타킹. 아, 은색 스타킹인가? 에스퍼맨. 특촬물. 아, 데일리. 좋아하세요? 데일리. 데일리구나. 데일리. 그러다가 그 우리 때가 그 영화 한국 영화가 확 올라올 때쯤이었어요. 반달 가면 있고 막 이렇게. 뭐 접속, 쉬리. 이렇게 가다 2003년에 영화 막 터졌을 때. 맞아. 그때가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이나 성인 때였으니까. 반달 가면 약간 그 전대물 좋아하시네. 아니야, 그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홍철이가 그거 좋아해요? 영구와 공룡쭈쭈 이런 거. 공룡쭈쭈? 있었어. 공룡쭈쭈 야해? 쭈쭈가 야해? 엄마 쭈쭈라고 저장해놨잖아요. 우리 엄마 쭈쭈. 그래. 공룡은 아니실 테고. 자,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는 방송으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공룡쭈쭈 계속이야.